반갑습니다. 오늘은 손을 이용한 테크닉, 하모니카의 핸드 커버 주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모니카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겁니다. 저도 비록 전공은 성악이지만 부전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모니카를 하게 된 이유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께서 하모니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연주도 해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서 이렇게 그때의 저희 할아버지 연배대 분들을 위한 시니어 분들에 맞춘 하모니카 협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께서 연주하실 때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연주를 하실 때, 물론 30년 전 일이니까 체계적으로 뭐 하모니카를 배우고 하시진 않았겠죠,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주법이 핸드커버 주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4, 50년 전에 옆집 형이나 오빠가 하모니카를 불었을 때 손을 이렇게 이용한 어떤 연주를 많이 그런 기억이 아마 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공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핸드카바는 실제적으로 부르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핸드카바 주법은요, 하모니카 테크닉 중에서는 아주 그냥 가볍게 한번 배워볼 만한 테크닉입니다. 핸드카바를 사용해서 연주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데요. 오른손으로 기준을 해서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왼손으로 연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주를 하시는 분의 어떤 뭐 왼손잡이라든지 오른손을 많이 쓰신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이 나뉘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하모니카를 받치고 있는 손은요, 왼손이고요. 오른손은 그 왼손에 받친 왼손으로 연주를 한다는 거죠. 왼손으로 하모니카를 잡겠습니다. 거수 경례하듯이 왼손을 다 이렇게 해보세요. 편안하게. 자, 맞죠? 자, 이 손에서 하모니카를 이 사이에다가 끼웁니다. 자, 제 손을 잘 보세요. 다시 제가 잡은 손을 잘 보세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는 자, 그 다음에 위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자, 다시 정자세. 자, 지금 한번 보세요. 기울어져 있죠? 이 그대로 놔두세요. 바로 잡지 마세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 자, 우리가 거수 경례를 하게 되면 이 자세에서 그대로 하모니카를 가져가게 되면 비스듬하게 하모니카가 안착이 될 겁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손목을 꺾어서 바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손. 자, 오른손을 보세요. 살포시. 이게 아주 약한, 병아리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툭 하면 떨어지겠죠. 감싸듯이 살짝. 아니면 뭐, 이렇게 뭐를 닮는다 생각하고 아주 약한 존재를 닮는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 되겠죠. 약간 둥그스름하게 됐죠. 자, 방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세요. 이 손이 어디로 가느냐? 이 상태입니다. 자, 오른손이 중요합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어디에 붙느냐? 하모니카 뒷면 보세요. 하모니카 뒷면에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이 손은 나란히
자, 보세요. 손이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른손이 이 엄지손가락이 뒷판으로, 뒷면으로 가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잡는 방법. 자, 이손 그대로 하모니카에 얹는다. 비스듬히 되어 있는 이 하모니카를 그대로 놔둬라. 자, 손목을 꺾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놔둬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른손 가지고 와서 뒤에다가. 자, 그러면 보세요. 제 손을 잘 보세요. 여기서 알아야 될거 뭡니까? 핸드 커버가 뭡니까? 예전에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죠. 하모니카의 단점이 뭐다? 그렇죠. 공명은 울리는 울림통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거죠. 현재 와서 이런 음향 장비가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저도 큰 공연장에서 연주를 하면 반드시 하모니카 앞에 마이크를, 정말 좋은 마이크를 대고 증폭시켜서 연주하죠. 하지만 옛겠죠. 옛날에는 그렇게 할수 있는 여건이 많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이 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자, 요는 다시 설명하시면, 일단 요는 이 공명통을 손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명통이 불량이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든지, 이 공간 자체를 어떻게 해요? 공기를 담는다는 느낌으로 바람이 최소한 하모니카를 불었을 때 나가는 이런 공간이 최소한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상태.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기울어져 있는 이 하모니카를, 자, 고개만, 자, 본인의 고개만 어떻게요? 이 방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손이요. 우리가 이 손이 자기 몸쪽에 바짝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짝. 아시죠? 어금추하게 이렇게 떠가지고 불면 호흡이 다 뜹니다. 불 때도. 자, 바짝 붙입니다. 밧줄 잡아당기듯이 바짝 당겨서 이 자세가 딱 나옵니다. 이 자세가 나옵니다. 자, 이 자세. 자, 제가 다 손을 다 떼볼게요. 이 자세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요? 고개만. 하모니카에 붙일 때 입술로 붙인다, 혀로 붙인다. 자, 분명히 이론적으로 저희 영상을 보고 따지고 들어가실 분또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편할 대로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기 편할 대로 하십시오. 저는 혀 끝으로 합니다. 혀 끝으로. 자, 단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음. 혀 끝으로. 자, 혀 끝으로. 우리 하모니카는 보금 하모니카랬죠? 아래 홀에 혀를 붙이고 위에 있는 홀, 즉 단음만 나오게 해야 됩니다. 자, 입 모양은 우 상태에서 혀는 어떻게 해요? 붙여야 되겠죠? 이 상태죠. 입모양이 하게 되면, 그렇다면 한번 단음으로 먼저 불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 자, 먼저 만들어 놓고, 자, 방금 가르쳐줬던 앞에 동영상을 모르실 경우에는 앞쪽으로 돌려서 정지시키고 손 모양을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도가 나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엽니다. 자, 열때 보세요. 요 부분. 새어나오죠? 틈이 보이죠? 이 틈새로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자, 여기서 다시 분 상태도 닫고 열고 닫고 열고. 자, 왼손은 보세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자기 쪽으로 바짝 당겨놔야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안정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우와, 우와, 우와. 이런 소리가 나죠. 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와우와 우와, 또는 와우와우와 우와, 우와, 이런 소리. 자, 다시 뗐다가 붙였다가. 자, 완전히 떼지 마세요. 이건 조금 더 하세요. 이거 먼저 하세요. 자, 다시 해볼게요. 도만. 이게 잘 되면요. 천천히 떼어보세요, 이렇게. 자, 이 공기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자, 이렇게 소리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다? 핸드커버 주법이다. 어디다 응용하죠? 예를 들어서 뭐 데니보이란 곡이 있다 칩시다. 머무는 절, 한 박자 반 이상 머무는 절. 예를 들어서 데니보이를 할 경우에 자, 아시겠죠? 핸드커버 주법은 잠시 테크닉을 한번 적용시키고 나오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렇게 불지는 않습니다. 정말 물론 제가 억지로 이렇게 한 방금 해봤는데 이렇게 불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아시겠죠? 선생님은 핸드커버 주법을 많이 사용하십니까? 저는 거의 사용 안 합니다. 핸드커버 주법 외에 다른 어떤 주법으로 만들 수 있는 테크닉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많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데니보이를 분산 화음에 대해서 좀잘 아시면 그렇게만 불러도 아주 예쁩니다. 자, 많은 연습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